자, 역시 오늘 이슈는 환율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종목들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지만 이것에 또 기저라고 해야 될까? 이것을 체크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종환이, 환율이 오늘 시장이 불안하니까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오늘 네. 장중에 1350원 80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1349원 60전 정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보다 1.4% 정도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네. 아, 이게 참 너무 이렇게 즉각 반응하니까 좀 그렇죠. 변동성이 커지네요. 예, 지난주에도 전고점, 연고점을 좀 네. 갱신했다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일단 오늘 또 135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연고점을 좀 갱신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뭐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을 집중을 했던 이런 파월 의장의 이제 잭슨홀 미팅 연설이 좀 약 9분 정도 있었는데요. 네. 생각보다 시장의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잭슨홀 미팅에서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2%대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판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덮고자 수습하고자 올해는 의도적으로라도 공격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굉장히 좀 강경한 그러니까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일단 증시의 단기적인 약세장 랠리를 끌어왔던 그런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일축시키는 그런 강경한 발언을 좀 하면서 6월, 7월에 이어서 9월 달에도 세 차례 연속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네.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최근 좀 고점을 찍고 살짝 약세의 흐름을 보였던 달러 인덱스조차도 109선을 다시 돌파를 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나 뭐 킹달러, 갓달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도 지난주 23일 날 1346원대를 돌파했다가 다시 1330원대까지 하방 압력을 좀 보여줬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차트적으로도 보시면은 갭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전고점, 연고점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조금 유심히 조심스럽게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유로화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런 킹달러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기는 한데 유럽조차도 지금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고 또 극심한 가뭄까지 좀 겹쳐지면서 오히려 유럽의 경기 침체가 좀 더 먼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유로화 약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파월이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까지 또 내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을 일단은 접어뒀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 QT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달부터는 좀 더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0원을 돌파하려는 모습 그리고 상단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2009년 3월 달 이후로 지금 돌파가 되는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 이후에 하방 압력에서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그런 압력이 나타나고 있어서 1,400원대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지만 차트 봤지만 2009년에 1,350원대 위로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환율이 그렇게 심하게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뭐 이러면 지금 뭐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인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는 거고 네. 또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이 어쨌든 환율 1,4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 네. 이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환율이 1,300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90원대까지 1,400원에서 1,390원 네. 사이까지는 한 번쯤은 상승이 그렇습니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2009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당시에는 지금 주요 국들, 주요 10개국에서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4개국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나타나는 게 미국을 비롯해서 5개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경기 둔화에서 살짝 발을 담그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금리 인상 그리고 환율의 상승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듣는 동안 또다시 원달러 환율 1,350원대까지 다시 또 올라간 상황입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이렇게 환율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다. 조금 더
상방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으니까 요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테마, 업종은 뭘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식료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 관련주, 비료 테마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원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7월 달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상승폭이 달러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국제 곡물가 상승, 그리고 환율 상승까지 겹쳐지면서 농축 수산물 수입 물가가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는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수입 물가의 고공행진이 국제 가격의 인상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상반기 수입 물가 상승폭의 약 37%가량이 이제 환율에 따른 것으로 좀 나타났고, 6월만 따지고 봐도 약 49%가량이 환율 영향이었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최근 들어서 살짝 좀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 주요 품목별로 수입 물가 상승률을 좀 보면은요, 비료와 농약이 전년 대비 91% 이상, 그리고 석탄과 원유, 천연가스, 에너지가 약 86% 이상 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는 120불까지 갔다가 90불까지 좀 내려오면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스 그리고 석탄 가격 오름세가 여전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좀 줄이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스 공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내 기업들이 가동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독일 세계에서 최대 화학 기업인 바스프 공장에서 지난달부터 암모니아 생산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원재료로 쓰는 이제 비료 관련해서 수급 차질이 또 한 번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비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비료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천연가스발 비료의 수급 차질이 다시 한번 테마를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럴까요? 일단 미래생명자원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또 대장주 역할을 크게 해줬는데, 가격상으로 뭐 4,000원대에서 12,900원, 13,0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약 3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현재는 6,000원대까지 약 절반 정도가량 가격 조정을 좀 크게 보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좀 사그라들거나 비료에 대한 테마가 죽었다면 충분히 전 저점, 이제 상승을 시작했던 저점까지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요 구간, 지금 2년 장기평선 부근에서는 하단 박스권을 만든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거래가 최근에 좀 크게 들어오면서 박스 상단을 지금 돌파해주고 가격 조정이 아래로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횡보 조정을 좀 주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 또 보실 바란 종목이 한탑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급등을 했다가 가격 조정을 절반 정도 주고 나서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산업, 또 대주산업이라는 종목도 다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테마가 한 번 더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무래도 지금 환율 상승 그리고 수입 물가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가공식품들에 대해서는 곡물 가격이 2분기 때 내려가기는 했지만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3분기, 4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비료 가격의 인상 또는 비료 수급 차질로 인해서 다시 한번 테마가 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식료품 그중에서도 비료 테마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상황, 유럽 쪽에서의 가스 대란도 역시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3분기, 4분기에 조금 더 저희가 비료 쪽, 비료 테마를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종목들을 여러 개 봤는데, 자, 그렇다면 우성현 전문가께서는 이런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 탑픽으로 꼽으시는가요? 네, 오늘은 비료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서 효성 OMB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 자체는 이제 국내 최초로 혼합 유박, 혼합 유기질 비료를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농협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협 계통의 유기질 비료 납품 부문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는 1027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주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좀 개선이 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재무구조 또한 높은 유보율과 낮은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호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은 아니고요. 테마성 움직임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소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또 천연가스 대란이 한 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부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암모니아 생산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비료의 테마가 다시 한번 돌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래생명자원부터 뭐 대주산업,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까지 봤을 때 비료 테마주들이 한 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탑 같은 종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100%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약 50% 정도의 조정이 나온 상태이긴 한데, 아래권에서는 다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지금 21선까지 1년 장기 이평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주차트 그리고 월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인 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앞에서 지금 매물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다시 한번 중단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전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자면 1차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에서 조금 눌리는 구간 11,5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매수 가격은 12,000원 이하,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1선 구간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좀 체크를 해보시고, 목표 가격은 최근 전 고점을 돌파하는 17,000원 라인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지난 6월 저점에서 만들어놨던 이런 박스권 하단 9,100원 라인 잡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료 관련 테마를 좀 살펴보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조금 저희는 투자할 수 있는 힌트, 찬스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식품, 식료품 그리고 비료 테마 중에 효성 OMB를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시면서 한번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 일이고는 이데일리온의 우성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